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블레이드 위버예요. 이번에 해볼 프레디 팬 게임은 시니스터 다크니스. 한 며칠 전에 나왔어요. 여기 오른쪽 아래 2020 알렉시스 게임즈에서 만든 프레디 팬 게임 시니스터 다크니스. 일단 썸네일 이미지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굉장히 무서웠어.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어떨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뉴 게임. 오, 본인은 양쪽 문에서 들어오는데 크래쉬를 킬해요. 야, 이빨 뾰족뾰족한 거 봐라. 이빨 안에 또 이빨이 또 있어. 이건 엔도가 아닌데? 루날은 없고 나이트메어 버전 비슷하게 생겼는데? 스타트. 쳐다보네? 야, 움직일 줄 몰랐다. 왼쪽 위에 에어가 있어. 공기 관련된 게 있나 봐요. 전력이 아니고 에어가 있네. 왼쪽 통로. 뭐야 이거. 폭시? 폭시 왜 서 있어? 뭔가 게이지가 있는데? 오른쪽, 왼쪽, 그리고 끝이야. 단순해. 근데 폭시가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얘 계속 봐줘야 되는 건가 본데? 그리고 왼쪽, 오른쪽을 보라는 거지. 플래시를 계속 켜놓으면 배터리가 닳아. 시간도 벌써 1시가 됐어. 시간 엄청 빨라. 오른쪽. 그 포스터 이거 왜 이래? 뭔가 프레디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프레디 몸이 있고 얼굴이 두 개가 있어. 뭐야, 프레디 기형이야? 얘는 안 움직이는데? 왼쪽, 오른쪽. 왔어. 본이 왔어. 오호. 아이 또 있어. 마. 가! 가! 올 것 같더라니? 잠깐만, 다시 한번 읽어보자. 제대로 안 읽었나? 아, 지속적으로 이렇게 켜놓고 있어야 되나봐. 보니가 왔을 때 프레쉬를 계속 비치고 있어야 되니까. 아,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구나. 이게 비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빨리 닳아. 이거 봐, 거의 한 2초 만에 닳아. 2초 만에. 그러니까 프레쉬를 확인도 해야 되지만 배터리를 채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. 근데 이게 얘기는 안 달고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얘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아. 갑자기 또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튀어나오려고. 여기 좀 각 잡을 것 같은데 정자세로 서 있는 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슬그머니 앞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야. 그지? 왔다. 켜놔. 키니까 가네. 키니까 가. 키니까 가고 얘가 가는 그 타이밍이 거의 빨간색이야. 배터리가 천천히 차. 빨리 달고. 뭔가 게임이 굉장히 단순하다. 기존의 그 게임 방식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네. 왔다. 이건 뭐 CCTV도 없어. 있네? CCTV 있네? 왼쪽 클로즈도. 여기 보니까 프레디랑 치카는 안 움직이고 지금 본인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. 아, 문을 여는구나. 문도 열고 왼쪽을 닫으면 오른쪽을 열고. 그치? 문이 있어. 둘 다 열 수는 없어. 근데 에어가 있네. 에어 다닌다. 에어. 아, 문 여니까 에어 달어. 나 방금 죽을 뻔했어. 본이 와서 갔다. 지금 70%대로 올라갔잖아? 이걸 여니까 공기가 훅 줄어드는데? 잠깐, 확 줄지? 이건 무슨 원리인그? 얘네가 사라졌을 때 그쪽으로 오픈해야 되나봐. 아하, 단순한 게 아니었어. CCTV 카메라만 많지 않을 뿐이지 뭔가 원리를 알아야지 돼. 왔다. 4시 갔지. 근데 일단 얘네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굳이 지금 문을 열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아, 얘 신경쓰이네 이거. 근데 안 움직여. 안 움직여 더 신경쓰여. 5시야 나이스. 클리어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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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요? 와서 미치고 갔지? 와, 배터리가 근데 너무 금방 닳아. 나이트 컴플릿 클리어. 아, 별 하나 얻었어. 기존의 프레디랑은 또 뭔가 다른 느낌이. 폭시. 폭시는 쳐다봐야 된대. 맞아, 폭시는 쳐다봐야 돼. 관종이지요. 너 이거 스타트 누르면 더 쳐다볼 거지. 이빨 진짜 큰. 너 왜 누렁니 어디 갔냐, 누렁니? 아, 폭시의 그 트레이드마크는 누렁니야. 누렁니 이빨 썩은 거 그 어디 갔어, 누렁니? 아, 얘 양치하고 왔네. 가글까지 하고 아주 화이트닝까지 했어. TV 출연하려고. 스타트. 쳐다볼 줄 알았다. 그럼 이번에는 보니랑 폭시가 나온다 이거지. 얘 봐야 된다 이거지. 그리고 얘네. 얘네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어. 이게 있는 이유가 있거든. 짠짠짠짠 훗. 짠짠짠짠 훗. 짠짠짠짠 훗. 짠짠짠짠 훗. 뭐야,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? 아까 금방 왔다. 아까 금방금방 가더만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나 본데? 아까 보니 한 서너 번 온 거 같거든? 거의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오나 봐. 보니 왔어? 아, 이게 게이지가 달았어 방금. 얘가 움직임은 그대로인데 이 게이지가 다네. 계속 한번 안 봐볼까?
지금 좀 엄청 나와 있을 것 같은데? 아, 이봐, 빨간색 돼 있어. 일단 왼쪽 오른쪽 보고 오른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. 얘네들은 안 움직이는 게 한 3일밤부터 움직이려나? 짠짜라짠짠짠짠짠. 이제부터 좀 긴장을 해볼까? 자주자주 오겠지 조금은? 얘네들은 꿈쩍도 안 해. 뭐라지 치카, 니네 둘이 거기서 데이트하면서 애들한테 일 다 시키는 거야? 본이랑 퐁시만 일 시키고? 지금 여기서 둘이서 데이트하는 거야? 아니 꿈쩍도 안 한다 니네 둘이. 어? 컴플릿. 아 이틀밖에 했어. 별 두 개 얻었어. 그런데 아직도 엑스트라는 안 열리네. 3일밤도 한번 가봅시다 바로. 아 이제 나오는구나. 프레디는 레프트 도어를 달아주고 치카는 라이트 도어를 닫아줘라. 둘 다 닫아져 있잖아 원래. 아 같이 쳐다보네. 니네 커플이니 며칠 됐어? 어? 커플 행세를 해? 내 앞에서? 나 지금 솔로인데 어? 솔로인데 지금 솔로 앞에서 커플 행세를 해? 니네 둘이 다들하며 닫아져 있는데? 닫아져 있는데 뭐가 문제야? 커플 들어와봐. 아작을 내줄 테니까. 오 빨리 얘 되게 빨리 달았어. 겁나 빨리 달아. 사라졌다. 이렇게 하는 거야? 지금 열었거든? 에어 떨어지고 있어? 아 이거 3일밤부터가 시작이네. 야 왔다. 닫아? 이렇게? 아, 3일밤부터가 시작이구나. 첫째 날과 둘째 밤은, 이건 뭐 튜토리얼도 아니었어, 튜토리얼도. 치카 사라졌다? 이렇게 열고. 이거 클로즈라며 왜 오픈이야? 다시 문 열었는데, 클로즈라며. 어? 뭐야? 왜 안 열렸어? 아, 이게 기다려야 되는구나. 아, 기다려야 되는 거. 내가 눌러놓고 CCTV를 내렸더니 안 열렸어, 오프닝. 알았어, 커플. 아, 나 커플한테 당했네, 이거. 기분 나쁜데? 아, 기분 더럽네. 왼쪽 와서. 이렇게 눌러놓고 CCTV를 닫으면 안 돼. 기다려야 되는 거야. 이렇게까지 확인한 후 에어가 떨어지잖아? 어, 폭시도 빨개졌다. 에어가 떨어지고 나서 맞지? 열고. 여는 건 되네. 닫는 거는 그냥 눌러놓고 바로 내려도 되는데 여는 건 시간을 좀 기다리고 열어야 돼. 거기에 또 있어서 조작감이. 혹시 이렇게 보다가 체크 보고. 잠깐만, 프레디 또 사라졌어? 프레디야, 내가 죽어도 너희 커플한테는 안 당하겠어. 너희 커플한테는 내가 죽지 않겠어. 내가 본이랑 폭시한테 내가 당할지언정 너희한테 죽지 않겠어. 움직이기만 해봐 니네. 어? 헤어져라. 헤어져라. 커플 브레이크. 헤어져라. 어 벌써 프레디가 치카야, 프레디 나간 게 다른 여자 생긴 거 같아. 어 이번 기회에 헤어져. 프레디가 자꾸 나가잖아 이봐. 어? 또 아닌 척 들어왔네? 야 지금 찔려서 들어온 거야. 원래 안 들어온 거는 바깥에서 볼 일이 있었던 건데 내가 이 말 끝내자마자 들어왔잖아. 그거는 지금 찔린 거야. 어디 치카야 잘 생각해봐. 곰탱이 저거 믿을 거 안 돼. 치카가 나갔네. 그래 잘했어 치카야. 프리드랑 잊지 마. 나가 아싸. 지금 슬슬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. 또 금방 왔네? 아이 이렇게 금방 와서 좀 오래 있다가 들어오지. 어 아이 치카가 이거 또 마음이 약해서 조금은 믿어주나 본데? 이봐 프레 자꾸 나간다니까 치카야. 어 쟤 이상해. 왜 자주 나갈까? 그렇게 둘이 좋았는데?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아 이거 또 안 그런 척 또 들어왔네? 어 표정 이렇게 회맑게 웃고 있으면 의심 안 할 것 같았어? 부러워. 어 곰탱이? 울어. 이상한데 냄새가 나거든? 어 내가 좀 연애 경력이 아 또 없진 않거든. 어 이거는 징조가 안 좋은 징조야. 이봐 또 나갔어 치카야. 이거 어떻게 할 거야. 어? 그만 이제 좀 헤어질 때 된 것 같아. 다섯이다? 왜 안 오지? 동시에 오려고 그러지. 셋다 오려고 지금 폭풍 전야인 거지. 왔다 갖고 오고 치카 사라짐. 치카 들어가지 마 이제. 6시야 클리어. 별 3개 얻었네. 어 4일밤도 있어? 4일밤은 뭘까? 또 뭔가 추가되나? 아니면 더 빨라지나? 어 추가되는 건 없어. 빨라지는 것 같아. 난이도만 올라가는 거지. 솔직히 3일밤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. 아 금방 다네 게이지가. 프레디 그 사이에 또 집 나가서 그 사이에 또 외출했어 프레디. 아 내 커플 브레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. 아 기분 나빠. 치카 나갔어. 보니
야, 한신대 되게 자주 와 애들. 엄청 자주 방문하고 있어. 지금 본이랑 폭시가 지금 자주 오는 게 프레디랑 치카가 지금 커플이라서 애들이 나한테 연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. 자기도 여자친구 좀 생기게 해달라 이거지. 어떡하니? 프레디 피자 가게 애들 중에서 역해가 몇 개 없는데? 그나마 롤빗도 남자란 얘기가 있고. 어떡하니? 보니야, 폭시야. 토이 치카 하나 좀 있을까? 내 토이 치카도 치카는 치카잖아. 폭시, 고. 보니가 왜 또 갑자기 잘 안 오니? 생겼니 여자친구? 나한테 몇 번 상담 받더니 이젠 생겼나 본데? 없어? 아유 또 차였어? 아이 진짜 보니. 닫아야 돼. 죽을 뻔? 아 아무 생각 없이 누를 뻔했잖아. 보니야 네 신경 써주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치카한테. 바로 또 프레디 나가네? 나 애 없는데 이러면? 꼬였다. 에어 떨어졌어. 에어 떨어지면 그냥 게임은 뭐야? 어때? 보내주고 프레디 가출. 프레디 외출. 오 나이트 컴플릿 14개. 아 뭐야 5일 밤도 있어. 5개 해야지 이거 엑스트라인가? 좋아요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니스터 다크니스 이거 한 3-4일 밤 되면 엑스트라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더 있는 것 같아. 한 5일 밤, 6일 밤, 7일 밤, 뭐 8일 밤.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이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. 시니스터 다크니스였고요. 블레이드 이버였어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비바.